쌍용차 인수를 위한 보니차리 오늘 15일 마감한다. 예비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총 사실상 7개 기업으로 압축된 인수 전 최종 결과는 그러나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SM그룹, 3랩 아이더스그룹 등 핵심 계열사인 SM상선을 중심으로 건설, 제조, 해운, 미디어, 서비스, 레저 등 다양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재계 순위는 30이다. 그러나 전기버스 제조사인 에디슨 모터스와 파산한 화 오토모티브 창업주가 설립한 카디널업 모터스와 아라케 산업 펀드 지원을 받는 케이팜 모터스도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들 외에도 카디널업 모터스, KS 프로젝트 컨소시엄, 퓨처 모터스도 법률 자문을 선임하는 등 쌍용차 인수의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업계는 분입찰 경쟁력을 자금 동원력이라고 봤을 때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이 풍부한 SM그룹과 지원 능력을 갖춘 사모펀드와 손을 잡은 에디슨 모터스 입파전을 예상한다. 쌍용차 인수 가격은 약 1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쌍용차 매각을 주관하는 한영 회계법인은 이날 오후 3시 분입찰 마무리와 동시에 입찰 참여 업체가 제출한 인수 제안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인수 제안서에는 인수 희망 가격과 자금 확대 방안, 사업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법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것이다.